안녕하세요. 수잔스 바이올린의 수잔입니다. 바이올린의 네줄 위에서 발은 활쓰기 연습하고 계시죠? 왼손은 바이올린을 올린 상태에서 편하게 몸통을 잡아주셔도 됩니다. 활을 바른 자세로 잡아주세요. 활은 줄의 위치에 따라 오른팔, 오른손목과 팔꿈치까지 포함한 오른팔의 위치가 결정됩니다. 바이올린의 브릿지를 보면 줄마다 다 다른 각도로 만들어져 있어요. 그래야 줄을 그을 때 다른 줄 소리가 나지 않겠죠. 그래서 각 줄의 위치는 브릿지의 각도에 따라서 결정이 됩니다. 그 높이와 각도에 따라 활 잡은 팔을 이동해 주세요. 활을 잡을 때 발레리나처럼 몸에서 활을 떨어지게 잡고요. 그리고 팔의 무게를 바이올린에 얹어 놓고 소리를 내는데요. 가끔 이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팔은 몸에 붙이고 손목만 움직이는 경우, 아니면 어깨가 함께 올라가는 경우. 그래서 저는 시소의 원리라고 설명하는데요. 시소처럼 어깨는 고정, 팔을 올릴 때 함께 따라 올라가면 안 돼요. 활을 줄 위에 올려놓고 양쪽 활 끝에 무엇인가 올려져 있다 상상하고 시소가 움직이듯이 활을 줄마다 이동해 보세요. 힘을 뺀 상태로 팔과 활의 무게가 바이올린의 줄 위에 얹혀져 있다는 것을 느껴보면서 왔다 갔다 하면서 반복해서 연습하세요. 줄의 위치와 오른팔의 위치를 기억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것 또한 머슬 메모리죠. 자, 이제 본격적으로 연습 시작할 수 있겠죠?